원없이 이제 세 번째 워킹을 시켜드리네. 제가 그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미스 그린 코리아를 지금 12년째 메인 MC를 보고 있고 거기 상임 고문으로 있어요. 그래서 미인 대회 또 한복 대회, 한복 모델 선발 대회 대회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진행을 했는데 사실 모델들이 제가 진행하는 어느 시니어 대회에서 78세 되신 어떤 어머니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소개하려니까 우리 대회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무대 예쁜 옷 입고 무대 서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평생 못 이뤘는데 이제 78살 된 지금에 와서 소원을 이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날 21일날 다음 일요일이군요. 21일날은 저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메이저 모델 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들 팀별 대항을 하거든요. 거기도 제가 또 진행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저희 모델 대회를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다녀봤어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워킹을 시켜드리는 대회는 없어. 그쵸? 네. 우리 큰용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네. 자, 모델 거기 서 있지 말고 MC가 주절 그릴 동안 저어서 저기 대기하시는 거예요. 네. 쭉쭉 가셔서. MC가 한참 얘기할 동안 이제 가서 대기하셨다가 바로 차 올라가시면 얼마나 진행이 잘 돼. 네. 자, 무대 저 로드 끝에까지 한번 갔다 오셔서 그리고 무대 한 바퀴 다시 또 보셔서 이렇게 퇴장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 또 기다리시느라고도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 참가자들 워킹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수고로움을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쫙 주세요. 선비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입니다. 아까도 인원이 줄었어요. 네. 오늘 수고하신 분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다시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인사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워킹을 보셨고요. 자, 이제 현직 프로 모델들, 현재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 모델들께서 오늘 특별히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올라가시겠습니다. 일단 무대로 올라가시죠.
자, 맨 앞에 가시는 분이 허창성님. 전 동네문화원 원장님이셨고요. 전 성균관 유도회 부산지회 운영위원장이셨고 현재 충렬사 안락서원교육회관 관장님으로 계신 허창성님.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백건효님. 시인이시자 민주시민대학교 전문교수이십니다. 그리고 파란색 장애를 입으신 분이 이광성님. 이학박사이시며 동서대학교 교수이시고 이상문화협회 회장님이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금정구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오케이 선보여 드리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자의 생활이 있으시면서 또 이렇게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모델이 일단 여유로우시죠? 네, 워킹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여유롭게 워킹을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